초등학교 때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우던 때가 생각나네요. 넘어질까 두렵고 무서워서 형에게 뒤에서 꼭 잡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렇게 몇 시간 낑낑거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제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때 참 뭔지 모를 해방감, 성취감이 들면서 훨훨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국민TV 첫 돌을 맞았죠? 앞으로 두 돌, 세 돌 지나고 보면 우리 국민TV도 누가 뒤에서 잡고 밀어주지 않아도 당당하게 최고의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오늘 4월 2일 목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입니다. 에릭 칼맨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으로 시작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 외에도 음악가의 출신 국가, 즉 민족의 고유한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음악을 들으면 마치 세계 여행을 한 기분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코너 최효석의 음악여행. 네, 여행 작가 그리고 여행 강사, 세계 일주 36개국 45개 도시를 여행하시고 인생을 바꾸셨다는 분이에요. 최효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이에요, 봄.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최효석님도 네네.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항상 밖에 살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란 게 날씨에 네. 영향 많이 받죠. 많이 봤죠. 그렇게 따지면 좀 좋은 날씨에 항상 하늘이 맑고 공기가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 네. 우리 이 코너에서 우리 중남미 음악 했잖아요. 네. 근데 중남미가 참 온화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보면 다 되게 낙천적이고 네.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약간 게으르지는 않나요? 아, 게으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또 북유럽 같은 데는 우중충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춥고요. 네. 네, 거기가 이게 자살률도 높다고 그러고. 아이고, 예.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쪽 음악 보면 좀 되게 고요한 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심각하고. 네, 확실히 네. 이 그러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악도 이런 날씨나 그 나라의 환경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효석 네. 여행 작가님은 네네. 만약에 네.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네네. 네. 네. 동물이 아니라 네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네.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생각 안 해봤던 질문인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전 한국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계절이 뚜렷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를 세계여행을 네. 한 분으로서. 네네. 다시 태어나도 한국이 좋다. 색다른데요. 네. 왜 그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해외 돌아다녀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전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저는 세계여행이나 뭐 여행 네네. 거의 많이 안 해봤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에. 네. 이렇게 산다는 거 아주 자부심 갖고 살아도 되겠네요. 아, 물론이죠. 네. 아주 물가도 싸고 네. 인심도 좋고. 물가는 많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 뭐 음식 같은 거는 굉장히 싼 편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공산품은 좀 비싼 게 있는데. 근데 요즘 식당에서 음식 네. 하나 사 먹을래도 네네. 너무 비싸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비싼 데만 다니셨나 봐요. 우리나라가 비싼데 다른 나라는 더 비싸더라고요. 비싼 나라들만 다니셨나 봐요. 예. 네. 대신 음식이 맛있죠.
맛있죠. 우리나라만큼 음식 맛있는 나라 드물잖아요. 우리나라 음식 좋아하세요? 전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어쩌다가 여행 한두 번 외국에 가도 네네. 정말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라는 것만 네. 확인하고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빵을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거의 주식으로 빵을 먹잖아요. 그렇죠. 입맛 안 맞아서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입맛도 안 맞고 네. 저도 놀러 갔을 때가 있는데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 뭐 그건 제 생각일 수가 있지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기차를 타면서 네. 아침부터 그 딱딱한 바게트 빵을 씹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정서로는 불쌍하죠. 우리는 아침에 그렇게 빵 네. 먹으면 소화 잘 안 되고 밀가루가 별로 네.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참 우리 정서로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계절로 돌아가자면은 네. 저는 이제 봄이 음악 하기에 아주 좋은 날 시즌인 것 같아요. 아 봄이요? 왜 그렇죠? 네, 뭔가의 새로운 에너지가 막 솟구쳐오르는 그런 느낌, 네, 네. 막 올라오지 않나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고 싶고. 맞아요, 겨울엔 좀 위축되는데. 네네. 그래서인지 제가 요즘 자꾸 곡을 네. 쓰고 네네. 연주하고 싶다는 이런 욕망이 막. 봄에는 써야 돼요. 네, 겨울에는 제가 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클래식 음악도 네. 이제 봄을 테마로 한 곡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그런 데서 영감 받으셔서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어떠세요 작곡가로서? 아 정말로 저 요즘에 영감 받으세요? 네, 제가 별명이 영감인데요. 네 요즘에 네네. 그런 영감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네. 그런 욕구가 막 솟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들 음악 안에서 좀 즐거운 이제 새 봄 맞으시기를 네. 인사드립니다. 오늘 최효석의 음악 네네. 여행에서도 좋은 음악. 많이 준비해 주셨죠 오늘도? 예, 오늘은 아주 신나는 곡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네. 되고요. 네네. 그리고 방금 봄이 네네. 오니까 영감이 막 솟는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지난번 시간에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노래를 네. 시키셨어요. 지난번에 깜짝 놀라셨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도 많이 하시고. 네, 시킨다는 말조차 못 듣고 그냥 네. 왔는데 근데 왠지 오늘은 시키실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래요? 네, 대신 오늘은 이제 우리 영감님께서 반주를 준비를 안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예, 반주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오늘은 제가 당황을 지금 할 차례인데요. 어떤 노래 준비 오셨어요? 아 지난번에 보니까 이 멜로디온이라는 악기가 이제 리듬보다는 좀 느린 음악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즈 하면 좀 끈적한 곡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끈적송의 대표곡인 이 미스티 준비했어요. 아, 이거 아침부터. 아침부터 끈적한 게 네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더욱이 또 제가 네. 약간 좀. 느끼 보이스잖아요. 느끼 보이스. 느끼하죠. 느끼하고 약간 네. 잠에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약간 끈적 보이스의 소유자로서. 아, 이거 활기찬 아침부터. 네네. 네, 오늘 그래도 약간은 네네. 아침에 맞게 너무 느끼하지 않게. 예.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19금입니다. 네, 미스티. 아주 재즈의 명곡이죠. 네, 명곡인데, 네. 가사 내용이 뭔가요? 가사 내용이요? 네.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사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앙상블의 길을. 한 번도 연습 안 해봤지만, 네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척해 한번 주세요. 네. 예. Look at me. I'm as happy as a kitten up a tree And I feel like I'm clinging to a cloud I can understand I got misty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a thousand violins begin to play Or it might be the sound of hello That music I hear I get misty moment you need You can say that you're leading me But it's just what I want you to do Don't you notice how whole is your mind That's why I'm following you Oh, my own All I wonder through this
wander and alone. Never knowing my life from my left, my hand from my glove. I'm too misty and too much in love. 본인이 부르고 네. 본인이 박수 치는 거. 이거 아주 네, 좋습니다. 뻘쭘해서 어떠셨어요? 아, 많이 느끼하네요. 예, 네. 이제 점심은 네. 아, 점심 메뉴 같이 추천해드리죠. 이제 네. 어떤 게 좋은가요? 예, 느끼하니까 네. 예, 김치. 네, 오늘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꼭, 된장찌개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냉면. 네. 이런 걸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갑자기 김치가 먹고 싶어지는데요. 네, 오늘 노래 잘 들었고요. 네네. 오늘 네, 최효석의 세계 음악 여행. 네네. 지난주 아니죠. 격주로 했으니까요. 네, 두 번 중남미 편 1편 네. 2편 했는데 오늘 어떤 나라인가요? 정말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은 이제 나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좀 고르기 힘든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까운 우리 이웃 국가 일본으로 오늘 넘어가 볼까? 아, 오늘 일본 편. 예. 유럽에서 네네. 유럽 중남미를 하실 줄 알았더니 네네. 갑자기 일본으로 오셨어요. 그걸 결정하게 되는 원인에는 이제 계절 영향도 있었어요. 네. 이제 새 봄이나 보니까 이제 경쾌한 음악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있고 한데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장르는 이제 퓨전 재즈입니다. 퓨전 재즈? 네. 그러니까 제일 퓨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뭐 디멘전도 있고 뭐 많은 팀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제일 퓨전의 이제 양대 산맥. 네. 이제 카시오페아와 티스케어를 제가 추천합니다. 예. 일본 퓨전 하면 카시오페아, 티스케어. 네. 네. 참 양대 산맥이기도 하고 네네. 두 팀이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모르시는 네. 분들은 비슷비슷한 음악을 네, 하는 네. 그런 연주 팀이죠. 네. 어떠세요, 우리 임대웅 PD님께서는 뭐 제이퓨전 좋아하시나요? 저 대학교 때 어렸을 때 네네. 카시오페아, 티스케어 음악을 이제 처음 접했는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사람이 연주를 한 건가? 그렇죠. 네, 연주가 너무 기계 같고 완벽해서 완벽하죠. 네, 그리고 되게 복잡한 연주를 네.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그런 팀이라 네. 사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지금은요? 지금은 약간 네. 어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렇죠. 너무 이제 기계처럼 딱딱 맞으니까. 네. 테크닉적으로 깔 게 없는 네. 그런 분들이죠. 그렇지만 뭐 오랜만에 카시오페아, 티스케어, 네네. 일본 퓨전 음악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나잖아요. 일단 신나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음악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네. 이게 참 낯설지가 않은 게 네. 이제 방송음악으로도 참 많이 쓰여요, 이분들이. 방송 BGM이나 네, 오프닝, BGM. 뭐, 클로징 음악에. 행사 때. 네. CM송. 네. 들으면은, 네. 아,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느낌 많이 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파고들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네. 일단 생각 없이 들으면 굉장히 좀 이지 리스닝 하는 네. 그런 곡들이죠. 네. 그러면 오늘 카시오페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카시오페아부터 갈까요? 네. 카시오페아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카시오페아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그룹이죠. 네. 일단 카시오페아와 이제 티스케어랑 가장 다른 게 이제 편성인데. 네. 이제 뭐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에 뭐 노로 이세이, 뭐 베이스에 나루세 요시로, 뭐 베이스에 사쿠라이 데스, 다 뭐 드럼에 아키라 진보, 뭐 슈퍼스타들만 모였어요. 아, 그렇군요. 이 중에서 뭐 어떤 아티스트 좋아하세요? 아키라 진보 좋아합니다. 아키라 진보 네. 뭐 엄청나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베이스 치시는 분 이제 요시로 나루세 이제 초퍼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요시로 뭐 나루초라고도 불렀죠. 아, 그 베이스 주법의 하나죠? 네네네. 네. 그거 말고도 뭐 다 좋아해요. 뭐 노로이세도 좋아하고 아키라 네. 진보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오늘 어떤 곡을 먼저 준비를 하셨죠? 아사야케? 네. 아사야케. 네. 아, 이게 제가 이 카시오페아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야, 우리말로는 정확한 뜻이 없어요. 네. 근데 아침에 네. 이게 여명이 그 솟구치르는 솟구치는 그 모습 있죠. 네. 어둠 속을 뚫고 빛이 확 나오는 그거를 이제 아사야케라고 하는데 아. 실제로 이제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출근을 일찍 했어요. 네. 근데 제 출근송 중에 하나였는데 네. 아침에 이제 해 뜨는 거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은 이제 마음이 막 울컥한 거예요. 네. 야, 나도 이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뜨겁게 살아야겠다. 네.
근데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아, 우리 최효석 작가님은 네네. 지금 얼굴이 태양 같아요. 얼굴이 아주 네. 네. 15kg 쪘고 얼굴이 많이 상기돼 있습니다. 네, 뜨거워 보이는 네네. 그런 열정적인 우리 최효석님이 오늘 네네. 세계음악여행 일본편 네. 그 첫 번째 노래로 선곡해 주신 곡 카시오페아의 아사야케. 예, 들어보시죠.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카시오페아의 아사야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정말 좀 마음을 좀 터치하는 그런 곡 아닙니까? 뭔가 좀 네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런 기분인데요. 예. 최효석 작가님은 네네. 그 1월 1일 네. 네, 일출 보셨나요? 일출 저는 못 봤어요. 아, 일출 주로 안 보시죠? 일출 네, 보고 싶은데 잘 안 봐요. 네, 저는 네네. 올 2015년 1월 1일은 네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강릉 해돋이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강릉에서 주문진에서 일출을 봤거든요. 연극날 하셔서. 네, 뭐 이제 참가해 주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한 250여 분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네요. 정도 같이 이제 네네. 연등도 날리고 네네. 일출도 봤는데 정말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네. 뭐 소원 같은 거 비신 거 있으세요? 네, 소원 빌었는데 비밀입니다. 결혼 뭐 이런 거 아니세요? 아, 뭐 비밀인데 이렇게 잘 맞추시네요. 네. 네. 아, 네. 최혜석 작가님은 네네. 올해 소원 비신 거 있으세요? 올해? 네, 네. 네 올해 있죠. 일단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이제 제 2세가 탄생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들이 탄생하는데 뭐 다른 거 있나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네. 일단 아이 건강하게 나오고 네. 이제 튼튼하게 네. 잘 크는 게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이죠. 아,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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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 가운도 있습니다. 가운이요? 가운도 네. 있어서 갖고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붓글씨로 써서 걸어놓은 게 있어요. 뭐 일맥상통한데 네. 가화만사성입니다. 네. 이제 뭐 세상 모든 거 다 버려도 이제 가족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네. 가훈 정직 이런 거 나올까 봐 제가 잠시 긴장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님 네. 어떤 분이 이제 가훈 네네. 정직 이런 분이 있는데 네. 참 정직하게 사셔야 될 텐데요, 그분도. 예, 뭐 그래서 네.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뭐 우리 가족 네. 근데 이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이제 다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아, 우린 다 가족 같아요. 네. 우리는 다 어떤 같은 뜻을 갖고 네네. 네, 모인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네. 우리 참 만나면 정말 처음 본 분들도 네네. 정말 많이 본 분처럼 네네. 되게 반가운 그런 적이 많은데요. 네네. 오늘 그 세계 음악 여행 일본 편인데 네네. 카시오페아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네, 다음 곡도 아주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네. 어떤 곡이죠? 이게 갤럭틱 펑크라고 있나요? 갤럭틱, 예, 갤럭틱 펑크인데. 네, 어떤 뜻인가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갤럭틱한 펑크다. 네. 죄송합니다. 자, 네. 아는 게 이 정도입니다. 네.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 스타일이 네. 뭐 진짜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뭐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데도 항상 이제 신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가장 또 많이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그럼 들어보시죠. 네, 이 노래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코너 최효석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일본편 네네. 두 번째 노래 카시오페아의 갤럭틱 펑크 네네.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신나네요. 신나죠. 아주 네. 그냥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신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양대산맥이라고 아까 하셨던 네네네. 네, 제이 퓨전의 양대산맥 네네. 티스퀘어. 티스퀘어 그냥 편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카시오페아보다 저는 티스퀘어를 더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가 리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티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반도 있고 네. 색소폰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네. 좋고. 네. 그래서 요 티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락날락했잖아요. 아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저도 좋아하고 네.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색소폰이스트 이제 마사토 혼다. 아 들어봤어요. 예, 그분이 이제
티스케어가 낳은 이제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인데 네. 진짜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네. DNA 자체가 네. 색소폰을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 네. 그래서 뭐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잘하니까 미워지는 약간 그런 사람이고. 기계 같은 연주, 컴퓨터 네네. 같은 연주. 네네. 네. 그리고 티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을 대부분이 이제 키보디스트인 이제 이즈미 히로타카 네. 씨가 이거 하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분이 솔로로도 앨범을 많이 내셨는데 네. 보통 이제 퓨전 재즈랑 다르게 이분 자기가 이제 피아노 솔로로 편곡을 해서 네. 했는데 그건 굉장히 잔잔하고 약간 뉴에이지 스타일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서정적이군요. 네네. 그런 음악은 또 잘 때 들으면 좋죠. 네, 잘 때 들으면 좋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많이 좀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티스케어 또 한국의 내한도 했었는데 자주 하시죠 이분들. 네, 네. 그 저는 직접 가진 못하고 영상을 봤는데 네네. 정말 연주는 잘 하시더라고요. 멜로디를 한국 팬들이 입으로 다 따라하세요. 하시면 이 특히 멜로디가 네네. 네네. 참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네네. 많아요. 좀 비슷한 멜로디칸 네네. 연주를 하시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티스케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네. 네, 타카라지마. 타카라지마. 네. 이 곡도 이제 제가 뭐 당연히 제가 좋아하니까는 네. 추천을 했겠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보물섬이란 뜻이에요. 보물섬이요. 네, 네. 지마가 이제 섬인데 네. 타카라가 이제 보물이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어떤 꿈과 모험을 네.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네. 그런 명곡입니다. 아, 보물섬. 네. 저 어렸을 때 네네. 보물섬 만화책 있었죠. 네, 그 만화책 그거 서점에서 네네. 부모님이 사주면 정말로 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어드벤처 네. 그런 모험을 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저도 20대 때 접했는데 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소년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 노래 듣고 네네. 또 섬으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 들 수도 있겠네요. 예, 같이 떠나실까요? 우리 조합원님들 모시고. 안 됩니다. 저는 이 미디어 협동조합 방송을 지켜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럼 일단 한번 듣고 또 말씀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최효석의 세계 음악 여행, 네. 티스케어의 타카라지마 보물섬이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것도 막 사람 두근두근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네, 지금 효석님이 네. 네. 계속 두근두근 거리시는 것 같은데 혼자서. 네, 얼굴도 상기돼 있고. 아 저는 네. 진짜 이 방송 들어올 때마다 네. 상기돼요. 네, 이게 비록 게스트지만은 참 그 세계 네. 여행 하고 나서 네네. 요즘도 여행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많죠. 네, 많은데. 사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절충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냥 삶을 네. 여행처럼 살자 그런 마인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삶을 여행처럼 살자. 네. 어떤 말이죠? 하루하루 그러니까 여행이란 게 꼭 꼭 네. 시간을 내서 네. 어디 먼데 가고 네. 꼭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네. 이제 일상에서 사회생활하는 와중에도 네. 이제 여행 때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네. 사색을 하고 네. 이렇게 여유를 갖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또 날씨 좋잖아요. 네. 제가 산책을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 할 때도 네. 이제 여의도 공원 같은 데로 나오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같이 산책하면서 미팅하고 예, 네, 그렇게도 합니다. 아 좋네요. 현실적으로 여행을 갈 그런 현실이 안 된다면 그냥 내가 있는 여기가 여행진 거예요. 네, 일상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바로 여행이군요. 네네. 그 최소 님은 네. 나에게 여행이란 뭔가요? 나에게 여행이란 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는 게 네. 이제 여행이잖아요. 네. 또 여행이 주는 특권이고.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고립된 장소나 아니면 네. 외부와 차단하고 여행을 가지 못할지언정 평소에도 짬짬이 틈날 때마다 네. 사색의 시간이라든지 네. 산책의 시간을 가져서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네. 그런 모토로 요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죠. 네. 다 내려놓고 네.
뭐 저 음악도 안 듣고요. 네. 그냥 뭐 여의도 공원에 그냥 대자로 누워 있고 멍하니 멍 때리는 거. 멍 때리기. 네. 아, 좋습니다. 아, 저도 날씨 더 따뜻해지면은 벤치에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낮에. 네. 한번 저 집 앞에 네. 네. 한강 벤치에 누워서 멍 좀 때려 봐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야행성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한강 고수부지를 많이 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햇볕 보는 게 좋더라고요. 아, 햇볕이 좋아요? 네, 햇볕 좋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햇볕이 더 좋아져요. 예전에 제가 그 음악하고 이러니까 밤을 좋아했는데 네네. 요즘 밤이, 밤보다는 햇볕이 좋습니다. 밤 되면은 네. 이제 우울해지기 쉬워요. 맞아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네. 에피소드인데 네. 그때 제가 플룻을 연습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플룻을 들고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한강 둔치에 갔어요. 네. 그래서 연습하려고. 네. 그래서 부르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밤에 그 플룻도 피리잖아요. 네네. 무서웠나 봐요. 네. 밤에 피리 불고 그러면. 네. 뱀도 나오고. 네네. 네, 사람들 겁먹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뭐 봄이 되니까 하여튼 오늘 방송도 그렇고 되게 업이 많이 되네요. 네. 네. 오늘 네. 일본 편 그중에서도 일본 퓨전 음악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곡은 이제 또 이 그룹의 이제 대표곡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제 Omens of Love. 아, 이 음악은 네네. 저도 알 것 같은데요. 네. 들으면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어디 배경음악으로 네. 꼭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네. 유명한 노래예요. 정말 유명하고 네. 뭐 이제 오케스트라 뭐 윈드 심포니 뭐 이런 데서도 네.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해서도 네. 하고 아, 진짜 이거 들으면 정말 사랑의 감정이 네. 이제 막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요. 아. 아까 이 타카라지마가 이제 네. 모험심을 자극했다면 네. 이 곡은 이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 네. 또 봄이고 하니까. 썸탄 느낌. 네. 우리 여성분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사랑의 감정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남성분도 느껴야죠. 남성분들도요? 네. 봄은 또 여성분들이 또 네. 좋은 계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고 네. 올 새봄에 네. 다들 원하시는 사랑 꼭 이루시기를. 네.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T-Square의 Omens of Love 듣고 최여성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